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마음이 이렇게 초조해요. 네. 늘 불안해요. 잠 제대로 못 주무시죠. 네. 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에 잤다 치자면 1시에 일어나죠. 네. 12시에 일어나고. 네. 그렇죠. 그래놓고 잠을 청하려 그래도 안 와요. 못 청해. 그렇죠. 꼴딱 써야 돼. 오래됐어요. 그런. 그렇죠.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든 인생 살았다. 네. 고통스러운 인생 너무 살았고 지금도 내 심장이 오그라지는 것 같아. 쪼아드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리고 잠을 잘 때 화가 나. 왜 화가 나냐면 전 푹 잠이라도 자고 싶거든. 어? 근데 언니는 머릿속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너무 앞서가. 근데 결론은 언니가 실천한 건 하나도 없어. 네, 맞아요. 뇌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머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글패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생각에 너무 꼬리에 꼬리표를 잡아서 네. 언니 각에서 현재,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는 못하고 사는 사람이야. 각에 딱 발목 잡혀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는 아기 때부터 가장했어야 돼. 나는 결혼해서도 가장했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난 너무 고통스러워. 맞아요. 지금 이 나이에 살면은 나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야 돼. 근데 나는 매일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까먹고 있어. 나는 이제 바닥으로 내몰게 생겼어. 응? 딱 마음이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공포 속에 산다 그래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약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마 한 주먹씩 털어 먹을 거야. 네, 고지혈증. 그치? 뭐 이 약, 저 약, 뭐 수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다 해서. 응? 지금 그 말을 하는데 한번 물어봐. 네. 이 사주 자체가 남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 아무리 이쁜들, 언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 여자인데? 맞아요. 거뜬 여자예요. 근데 속에 기운은 남자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 남자를 처음에 만났단 말이지. 너 참 불쌍하게 살았네? 처음에 이렇게 언니한테 따둑따둑 해. 그런데 살면은 3개월 딱 지나면 불쌍한 개뿔이 불쌍해. 야, 네가 돈 벌어와. 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맞는 인생이라 그래야 되죠. 폭군의 폭력. 그 인생을 아마 많이 살았을 거야. 응? 초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 병이 네. 처음부터 시작된 병이 아니라고. 이게 내가 처음부터 원래 언니가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저저저저 되는 성격이고 원래 성격이 급한 성격이에요. 네. 내가 해보려고 많은 성격이고 내 사주가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감나라, 못나라, 대추나라 또 잔소리가 많아요. 지금 와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참아버린 거지. 성격이 엄청 급해요. 맞아요. 성향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때로는 내가 내 화를 부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어? 언니 사주 자체가 이미 남자복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네. 없는 사람이 남자를 만나 단들 무슨 그 나한테 의미가 있겠어? 없어요, 의미 없어. 없어요. 상처만 있어. 내 눈물의 상처, 내 몸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쫙쫙 찢어져 보여 나한테는. 언니는 그거 못 느낄 거야. 네. 마음이 너무 허무해. 가슴이 너무 답답해. 그런 세월 살았고 나한테는 모르겠다. 왜 이렇게 돈 갖고 지금 금전적으로 왜 이렇게 사람과 싸우는지 모르겠다. 아, 제 직업이 그런 거예요. 뭐예요? 커플 매니저. 아, 그래서 그걸 다 언니가 신경 써야 되니까. 돈 갖고? 이제 회비를 받으면, 가입비를 받으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회비 받으면 그 결혼할 때까지 제가 그 애를 놓으면 안 되니까 계속 신경 쓰니까 매일 미팅을 짜야 되니까. 야, 이 미친년아! 그런 거 신경 쓰면 네 자식이나 신경 써! 어? 직업이 그거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직업은 언니한테 직업을 바꾸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내가 언니 영을 느꼈을 때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많아요, 어? 그냥 많을 정도가 아니라 돈 병 나지도 않게 생겼어. 근데 어차피 지금은 제가 가장이에요. 응? 가장이라도. 네. 응? 뭐 집에 가장이라는 거야? 뭐에 가장이라는 거야? 회사에 가장이라는 거야? 벌어서 살아야 돼. 아까 말했잖아. 가장 문이라고. 남자복이 없는 사람이 언니가 아무리 옷을 이쁘게 공처럼 입고 나가더라도 사람을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게 아니라 순간을 여자로 봐. 그런 한 달 지나면 여자를 안 본다고 이야기했잖아. 3개월 지나면 여자를 안 봐. 왜? 내 몸은
내 겉은 여자나 내 속은 남자야.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아무리 나 힘들게 살았어. 나 정이 그리워. 나 좀 누가 나랑 좀 친하게 지내주는 거 하나. 돈을 바라는 거 만난 것도 아니야, 사람하고. 단, 나하고 나를 웃게 해줄 사람. 내 마음을 달래줄 사람. 그거 하나만 찾고 있는 것 뿐이야. 없어요, 그런 사람. 응. 그러나 대한민국 언니한테는 없다고. 뭔 말인지 알아? 네, 없어요. 왜? 네. 그 귀가 아직까지 없어요 하지 말고 좀 들어요. 어? 남자 같은 마음에, 몸에 귀가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게 퍼져 있단 말이야, 몸에. 좀 어느 정도 이 나이면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한테 좀 기대를, 그런 어?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귀는 팔팔 살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신경 써야 돼. 이것도 내 거, A도 내 거, B도 내 거, 내 뭐, C도 내 뭐. 그런다고 해서 니가 누구한테 고생했다, 어? 애미야, 여기까지 네가 사라지라고 고생했다.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 너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됐다. 너 때문에 너랑 만난 사람은 다 조져진다. 그런 말만 들고, 듣고 살았지? 편안한 인생 못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아까 내가 말했지. 자식이나 잘 키우라고. 하나는 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데 언니가 그나마 그 자식을 의지할 줄 모르려나. 하나는 언니한테, 언니가 지금 사람들한테 사랑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지. 구글하고 있지. 보이지 않게. 응? 아니라고? 아직 그건 잘 모르겠네. 100%야. 네. 이거는 언니 마음이 나한테 전해. 네. 어? 100%. 나는 그냥 어? 남들한테 지쳤어. 질렸어. 질렸을 뿐이지 나를 기대게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 언니가 그럼 못 느끼고 살았던 것 뿐이지만 내 가슴은 정녀.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건 맞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어렵게 언니가 너무 힘들게 산 세월이잖아요. 지금까지. 네. 힘들게 산 세월을 왜? 언니 너는 네 자식을 보면서 글 갖다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니? 응? 그냥 기본적인 거 그냥 불쌍하다. 그냥 항상 내 애들은 불쌍하다. 불쌍한데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어요. 아니, 네 최선 다 안 했어. 네 자식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은 네 몫이야. 그런데 20년을 하나가 뒤쳐져 있지 않냐? 하나가. 큰 애가 쳐져 있죠, 오히려. 응? 하나가,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모르지만 하나가 쳐져 있지 않냐? 네. 마음이 쳐져 있지 않냐? 마음이 밖으로 못 나가고 있지 않냐? 맞아요. 몸이 밖으로 못 나가고 있잖아! 뻥치지 말고. 왜? 이 말이 나한테 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신 빠딱 차려서 애들은 우리는 막말 10년 살다 뒤질지, 어? 5년 살다 뒤질지 몰라. 그러나 새로 사는 애들은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어? 맞아요. 안 그런가? 맞아요. 그치? 물어볼게.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아버지 틀리죠? 아니요. 똑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똑같은데 왜 틀린 거, 틀린 애처럼 키웠어요? 한번 물어보자. 응? 비슷하게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애는 너무 먹어서 뚱뚱하고 큰 애는 마르고 그래서. 이 언니는 내가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말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잖아. 먹는 것 갖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사랑이 너무 고파 있잖아. 어? 아까 내가 언니 처음에 앉자마자 이상한 흉내를 냈잖아. 네. 미친 흉내. 그게 애들 마음이야. 아, 우리 애들이. 애들 마음이야. 이 정신 차려. 이 엄마야. 어? 미쳐가지고 괜히 날 찾아와. 애들의 상처. 실현당한 마음이라고. 어? 왜? 우리 애들은 왜 직장을 안 갈까요? 우리 작은 애는 언제 어? 꾸준하게 일할까요? 우리 큰 애는 언제 꾸준하게 일할까요? 가르쳐 줄까요? 네. 먼저 엄마의 마음을 주세요. 어? 사람들이 그래요. 점을 보러 와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애들을 잡고 있나요? 우리 할머니가 잡고 있나요?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들한테 잡고 있나요? 어? 아니. 이건 신타령도 아니고 조상타령도 아니야. 너의 잘못이야. 어? 네가 어렸을 때 너 신랑한테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것을 애들한테 안아주지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인정? 네, 네. 어? 이게 상처가 돼버렸단 말이야. 크게. 네, 어? 내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맞아. 찍은 애가 그랬어요. 어? 근데 양근하고 지랄이야, 이 지랄. 맨날 싸우니까. 어? 이거. 그런 마음이 애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많이 불안해. 맞아, 그래서. 맞아요. 네. 너무 울고 싶고, 너무 화기짝이 난데, 우라짝이 나는데, 어디다가 푸닥질 할 데가 없어, 지금. 알아듣겠어? 맞아요. 그렇구나, 어? 애들이. 넌만 배신당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너만 남자한테 신랑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 이 아이들의 배신은 어? 엄마가 그래. 우리 엄마가 나 안 버렸으니까 충분히 알아. 어? 알아. 더 잘해줄 텐데
조금만 뚜뚜뚜뚜 했으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일하느라고 우리 애들 좀 못 챙겼지. 어, 큰애 좀 좀 엄마 애 잘 챙. 너 쪽 큰애 짝난 다 욕하고 XX 사자금 욕하고 화풀이했어. 네가 뭘 잘해. 어? 누가 술 잘 마셔? 애들 아빠 저는 술 한 잔 못 응. 먹어요. 애기 아빠가 술만 먹으면 집 다 부시겠어? 네. 애들 어렸을 때? 네. 그 속에도 공포스러웠을 것이고 엄청 공포스러웠어. 그치? 근데 하고서 본인이 애들 아빠한테 여보 조용히 조용히 해. 할 성격 아니잖아. 아니죠. 같이. 어, 같이 하지. 어? 아니지. 막 같이 맞아 죽어도 그래 같이 하지. 야 잘났다 야. 똑바른 줄 알아. 어? 다른 엄마 같으면 내가 당해도 당해도? 아니 애들 아빠를 제가 치고받고 싸웠지요. 애들 못하게. 그래! 네. 그 말이 그 말이야. 다른 엄마 같으면 조용히 어 문자라도 예를 들어서 끌고 나가서 애들 있는 소리 하지 말고 밖에서 합시다. 그런 거 말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술이 취하면. 너 건지기 힘들어. 지금은 우리 자식이 살려면 네. 오늘 이 말을 갖다가 잔소리를 듣지 말고 나도 오늘 미치고 몸이 있잖아. 쪼그러들어 지금. 애들 불안 마음을 타서 이 한 발짝 뚝 뛰어나갈 수가 없어. 조금 나아진 줄 알았더니 어? 아직도 그렇구나. 에이 씨발 저 또 진짜 말 안 듣네. 어? 내가 대한민국 욕적으로 소문났더라고. 근데 나 이거 못해요. 안 믿죠. 내가 제일 싫어한 거예요. 못 배웠어 욕 안 나갈까봐. 나 욕을 안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런 애들 전 보면요. 네 같은 애들 보면 욕 안 할 것 같지? 또 제3자가 태어나. 제4자가 태어나고 제5자가 태어나. 어? 너 더럽게 양심 없어. 너는 있지? 애들은 키웠는지 몰라나? 엄마의 자격은 우리가 응? 마음으로 품고 키웠다 그래야 되잖아.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의무감으로 키웠니? 한번 물어보자. 응? 이게 오늘 본인이 태도가 바뀐다면 응?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지의 슬픈 인생을 엄마한테 한번 풀어놓고 한다면 시간을 줘.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래 엄마는 한다고 했는데 억울했다. 억울하더라도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랬었구나. 네. 너네들 힘들었었구나. 그럼 마음 먹으면 이거 구단다고 입병 나을 것 같아요? 예?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응?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네. 많이 풀어주세요. 네, 네. 이거는 구세소 곤질병이 아니에요. 인간에서 미리 어렸을 때부터 지 인생이 정말 어? 너무 힘든 응? 폭력 속에서 폭군 속에서 두 부모 사는 것을 애들이 너무 불안 속에서 떨었어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미친 엄마야.